황희수의 주력 종목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희수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은 DL과 오스텐 임플란트 그리고 LNF와 파인 테크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이익 추정치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종목들을 좀 꼽아주신 것 같고요. 그 가운데 LNF는 어제 같은 시장에서도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자, 이 가운데 어떤 종목 더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DL을 말씀드리겠는데요. DL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되는 2분기 영업이익은 8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9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근에 크래톤 인수에서 발생한 일회성 비용을 제거한 그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영업이익은 약 1,138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52%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DL의 전사업부가 실적이 개선이 나타나면서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2분기 컨센서스는 일회성 비용을 포함한 마이너스 115억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 향후 DL 케미컬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185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500%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DL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크레톤의 인수에 따른 그 효과가 올해 같은 경우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력 제품인 PB 같은 경우 계속해서 높은 수익성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DL의 경쟁업체, 북미의 경쟁업체가 도산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그 경쟁 이익도 반사 수혜도 온전히 받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 PB 업체 미국 TPC가 그 파산 신청을 함에 따라서 미국형 PB 수출의 반사 수혜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어떤 중국의 락다운 해제에 따라서 관련된 화학 제품의 수요도 높아지는 가운데 이에 따라서 DL의 이익 성장이 큰 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펀더멘탈을 집중해서 본다면 DL의 수익성 회복이 나타날 그 이익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회사다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는 오스텐 임플란트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스텐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조금 노이즈가 존재했지만 이런 노이즈를 부식시킬 만한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 전년 대비 영업이익 기준으로 100% 성장을 기록하면서 사업을 잘 이뤄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2분기 실적 역시 여러 가지 중국 봉쇄에 대한 우려가 그리고 이에 따른 매출이 줄어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상존하는 상황이지만 2분기 역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수와 그리고 미국 쪽 유럽 지역의 리오프닝이 가속화되면서 매출액이 꾸준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중국 내에 그 공공립 병원을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는 만큼 중국 봉쇄에 따른 그런 그 영향도 굉장히 적게 받았다라는 점에서 이익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스텐 임플란트 같은 경우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 쪽, 특히 북미 쪽과 유럽 쪽에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중국과 더불어 그 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하는 원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황혜수 차장이었습니다.